여보세요. 아야 아버지. 아 웬일? 은행으로 전화했었어? 하, 아 핸드폰 안 된다고 그리 전화는 왜? 하, 아, 일이 있어서 그냥 그만뒀어요. 아 걱정 마, 더 좋은 직장 잡았어요. 아 정말이야, 진짜라니까. 오늘? 야, 그렇다고 또 이런 사기극을 펼치면 어쩌자는 거냐? 좀 도와주라요. 효도가 별거냐? 응? 자. 뭐야? 오늘 일 없다고 오해 모이기로 하지 않았어요? 서영구, 너 왜 양복 안 입고 와? 우이씨, 내가 양복이 어딨어? 영구 입을 거 내가 가져왔어. 이야. 내가 옛날에 많이 뚱뚱했었네. 두 눈 뜨고 못 보겠다. 아무리 촌사람이라지만 우리 아버지가 속을 것 같아. 연기력으로 승부 걸면 됩니다. 걱정 마요. 영구 씨, 개그맨이 꿈이라 그랬지? 얼마나 연기 잘하나 지켜보겠어? 야, 아무리 10년을 못 봤지만 아버님이 눈치채지 않을까? 맨날 네 집 가서 밥 얻어먹고 디비져 있었는데. 형 그새 팍 사가서 몰라? 아, 그래? 선글라스 껴, 그리고. 어, 그럼 되겠다. 잘할 수 있지? 전화를 안 받네. 야. 좋다. 좋다. 아버지. 에그 막둥아. 아버지. 그래 그래. 아유, 그새 왜 이렇게 말랐어? 많은 게 이상하. 근데 여기가 네 직장이야? 꼭 외국 같아, 외국. 에이, 나가요, 점심 먹자. 아, 참, 예. 근데 너 은행을 왜 관둔 거야? 집에 아무 말도 안 오고. 그리고 여기가 네 사무실 맞아? 에이, 맞지, 그럼. 거짓말 아니지? 네 사무실 몇 층이야? 한번 올라가보자. 아유, 어? 아버지, 다른 직원도 있는데 가긴 어디 가요? 나가서 점심 먹어. 내가 좋은 사 드릴게, 아버지. 에이, 가자, 가자, 가자. 고맙다, 우리 집에 맛있는 거 많아. 그래? 가자. 어? 하이. 논다왕, 나이스 투 미츠 유. 니하오, 쉐쉐. 이거 비즈니스 오케이? 하오. 쥔 땅의 장화, 마른 땅의 운동화. 워스 니드 하오 펑유. 쥔 땅, 딩호우. 오케이. 사치마라산 고니치와. 하이 고니치와. 오겐키 데스카? 오케이. 이쪽은 저희 아버지. He is my father. I love him very much. 니하오. 아 고니치와. 홍콩하고 이 동경에서 온 해외 영업직 사람들이에요. 둘 다 하버드 대학 나온 수재들이. 아이고 이게 영광입니다. 난 최도경의 애비 최칠 보고시다. 아나타와 오토상와 이치방 데스. 아우 와기로 야리꾸리 데스. 얘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? 아버지 참 좋으시다고요. 어때? 막내 아들 멋지지? 이래도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? 근데 이놈 꼭 성월이 닮지 않았냐? 통역 좀 해줘봐. 옛날에 맨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삼시세끼 다 챙겨 먹고 공부를 아주 지지지 못하는 식충이가 있었다. 그놈이랑 아주 똑 닮았다. 통역 좀 해줘봐. 아버지 그런 거 통역해주면 기분 나빠하지. 이 사람들 그 금융계의 거물들인데. 이봐요! 어? 여기 잡상 취임 금지입니다. 얼른 나가주세요. 우리 잡상이 아니... 아, 벤또. 비상금. 아, 벤또.
아 빨리 나가요 이 사람들 이거. 빨리 나가 빨리. 아이고, 아 근데 저놈들 한국말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? 정말 한마디만 잘하는 거야. 에이 그런 게 어딨어. 처음 한국에 와서 세일즈를 할 때 얼마나 냉대를 당했겠어요. 어. 잡상에는 오해받고 쫓겨나고. 그래서 쟤네들 처음 배운 한국말이 잡상인 아니에요. 오. 이거라니까. 오. 아버지 몰랐지? 어 그래? 아버지 점심 먹으러 가. 그래 가자. 엄니도 대단하셔. 곰탕까지 비닐을 싸주셨네. 어 밥 다 됐다. 아버지 좀만 기다려요. 금방 차릴게. 야 이 샥시는 네 사역시감이야? 네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. 근데 이게 뭐라고 쓴 거냐? 도배기가 없어 안 빈다. 아무것도 아니에요. 앉으세요 아버지. 어? 드세요 아버지. 저기 막둥아. 예. 네. 내가 오늘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왔는데 오늘 보니까 해도 될지 싶다. 뭔데요? 큰형이 받은 대출 만기일이 다음 달 초야. 한 번은 연장했던 거라서 이번엔 꼭 갚아야 한다 그러더라. 아 그래서 형네 감자밭을 그놈의 멧돼지들이 엉망을 만들어놔가지고 올해는 얼마 건지지 못했어. 아무래도 네 큰형이 갚지 못할 것 같다. 그러니까 막둥이 네가 좀 도와주면은. 그러죠 뭐. 에 아버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. 그럼 저 형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해도 될까? 예. 이제 멧돼지마저 날 힘들게 하는구나. 나 옛날부터 멧돼지가 싫었어. 당신 봤지? 당신이 나한테 잡혀줘야 하는 이유.